무허가 불량 곱창을 유통시킨 식품 가공업자가 검거됐습니다. 지저분한 무허가 시설에서 곱창과 순대를 손질했는데요. 3년 동안 식당들에 판매한 양이 8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뻔뻔한 범죄 행각을 공개합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고급 외제차를 빌린 뒤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GPS를 제거하고 차대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렌터카를 빌린 후 절도해 밀수출한 신종 범죄.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그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의 한 빌라에서 무허가 곱창을 몰래 만들어 판매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아무런 위생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가정집에서 곱창을 가공했는데요. 8억 원어치가 넘는 비위생적인 곱창들을 유통시킨 이번 사건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쫄깃쫄깃한 식감과 맛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 곱창. 돼지나 소의 내장으로 요리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손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음식인데요.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곱창 요리들. 과연 믿고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제작진이 곱창 전문 식당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일단 손질 재성은 거예요? 아니 여기서 손질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손질하는 거예요. 네, 손질하는 거예요? 네, 진짜 매 한우만 100% 한우만 갖고 손질하거든요. 근데 믿고 드세요. 또 다른 곱창 전문점, 손님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저희는 부천에서 당일 가져와. 곱창 전문 식당들은 하나같이 위생적인 손질을 강조하지만 무허가 시설에서 곱창을 가공하다 적발됐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불량 곱창을 무려 8억 원어치나 판매한 정모 씨가 입건됐는데요.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식품 판매업자를 검거한 사건인데요.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그리고 식품위생법상 그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곱창이라든지 이제 볶음 곱창용 양념을 제조해서 식당 등지로 판매를 한 사건입니다. 서울 주택가의 빌라 앞에 트럭이 한 대 세워져 있는데요. 일반 주택인데도 식품으로 보이는 상자들을 열심히 차에 싣고 있습니다. 무허가 식품 제조 현장이라고 판단한 경찰이 빌라 내부를 급습했는데요.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있는 것들은 돼지 곱창과 순대, 곱창 볶음 양념입니다. 포장된 식품 겉면에 성분 표시나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은 전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뭐뭐 샀어요? 사장님? 순대랑 소스요. 소스? 네. 순대는 얼마치요? 3만 원, 14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이 고추 양념이래? 네. 이거 양념은... 표시가 안 돼 있죠? 국내산인지 국외산인지? 네. 아, 저희 회사들이 이제 그 무허가 업체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를 하고 현장에 이제 단속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었고요. 이 빌라 1층에 설치된 싱크대라든지 수도꼭지를 이용해서 곱창을 세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무다라에서 그 양념을 제조하는 과정을 저희가 목격을 하고 그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를 했습니다. 곱창을 가공, 판매하려면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곳은 몰래 곱창을 가공하는 무허가 시설이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축산물 가공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을 체포하면서요.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요. 불리한 지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도 할 수 있고요. 네, 이번에 위치한 그 가공업소 장소는 일반 주택가의 빌라 1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각종 그 축산물 가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식품 제조 시설 그 등록을 하려면 그에 맞춘 그 여러 가지 그 위생 시설이라든지 또 우폐수 시설, 위생 시설 같은 거를 그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업자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제조 시설이라든가 위생 시설을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무허가로 곱창이라든지 양념을 제조한 사건입니다. 아, 이게 양념 소스예요? 네. 여기 살림도 같이 하시는 건가 그럼? 네, 제가 여기서 살아요.
정 씨는 좁은 빌라에서 곱창을 손질하고 포장을 했는데요. 한눈에 봐도 비위생적으로 보입니다. 동물의 내장은 상하기 쉽기 때문에 정말 각별한 손질이 필요한 식재료인데요. 잘 씻지 않은 그릇과 싱크대에서 곱창을 다듬었다니 끔찍할 따름입니다. 정 씨는 과거 노점상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곱창을 직접 세척 가공해 수도권 일대 식당과 노점상 등 20여 곳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불량 곱창 8억 원어치는 무려 3년 동안 시민들의 식탁에 올랐을 텐데요. 제품들이 변질되거나 상한 상태로 판매됐을 가능성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시설인 경우에는 구입하는 원재료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재료를 갖고 식품을 유통 제조할 경우에는 식중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위생상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많아요. 특히 이제 돼지고기와 같은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요 식중독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이나 그 위에 재료를 갖다 보관하는 중에 냉동 또는 냉장을 하다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경우에는요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위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허가 식품 제조 판매. 시민의 건강을 빌미로 자신의 이익을 취한 파렴치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야심한 시각 인천항. 해외로 수출되기 중인 고급 외제차들. 하지만 이 차량들은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후 절도한 차량들입니다. 렌터카에 장착된 도난 방지 장치인 GPS를 제거하고 밀수출한 일당의 범죄 행각을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공개합니다. 경기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안산 지역 그 조직폭력배 애들이 주가 돼갖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그 소형 렌트카 업체에서 그 주로 고급 외제 차량, BMW나 벤츠 등의 고급 외제 차량을 렌트한 다음에 그 외제 차량을 일종의 청약 절도라 하는데요. 절취해갖고 이제 국내 작물업자한테 넘기면 다시 국내 작물업자는 해외 지금 확인된 국가로는 이제 타지키스탄인데요. 그 국외로 이제 밀수출하는 그런 류의 범행입니다. 승합차 두 대가 한적한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이 차량을 빌린 사람은 다름 아닌 조직폭력배. 전형적인 수입원이었던 유흥가에서의 생활이 여의치 않자 빌린 차량을 훔쳐 밀수출하기로 한 겁니다. 또 다른 차량이 들어오자 밀수출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렌터카에 붙어있던 번호판을 뜯어 준비한 다른 번호판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일당은 번호판이 문제가 되지 않게 오래된 동일 차종의 차대번호 차량인 것처럼 이미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상황. 이렇게 새로운 차대번호로 바뀐 렌터카를 밀수출하기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정차해놨는데 누군가가 훔쳐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은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고급 외제 차량이다 보니까 그 도난 방지용 GPS를 부착했는데 그 GPS를 떼어내고 이제 절취하는 수법, 그 두 가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일당은 대리인에게 렌터카를 대여하게 한 후 훔친 차량의 GPS를 제거해 작물업자에게 넘겼습니다. 차량 받는 날 한 10시 반 정도에 전화를 제가 해보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그 GPS에서 전화하니까 아 이게 지금 잘라져 있다. 차량이 거의 다 그 정도 한 두세 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대를 만약에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타격이 심한 거죠. 차량 밀수출까지 이런 범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첩보를 입수하고 그 렌트카 업체들 상대로 피해 구중하고 실제 이 바지 뒤에 숨어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저희가 어떤 각종 수사 기법을 활용해서 밝혀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검거까지 이르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렌터카 업체들이 도난 신고를 하면 피의자들은 자신들도 빌린 차량을 도난당한 피해자라며 거짓 진술을 했는데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절도된 차량들이 인천항에서 해외로 밀수출되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국외로 밀수출하는 타지키스탄인 두 명도 지금 구속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 구속하면서 그 압수한 그 장부 상에 지금 뭐 한 3, 4년 동안 기재된 그 차량이 뭐 수백여 대 정도 지금 기재가 돼 있거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주범인 안산지역 조직폭력배와 밀수출업자 타지키스탄인을 포함한 9명을 구속하고 가담한 8명을 불구속 입건시켰습니다. 피의자 검거 과정 중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쓰인 장부도 발견했는데요. 100여 대 이상의 차량이 밀수출된 정황이 포착돼 추가 수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차량 관리가 허술한 소규모 렌터카 업체들이 피해를 봤는데요. GPS 장치도 절도 범죄를 막기엔 부족한 걸까요? 똑같이 GPS 띄고 딴 데다 팔라고 넘길라 그러다 저희가 잡는 것도 있고 똑같아요. 차 줄 때도 좀 이상한 점도 있으면 좀 저희가 유심히 좀 관리를 해요. 전화 미리미리 하고 그런 거예요. 따로 저희가 근데 GPS 항상 보고 그럴 수는 없고 GPS 프로그램 따로 두고 계시네요. 렌트카가 원래 다 들어가 있어요. 혹시 뭐 GPS 저희 언제 터치하실 그거 하나만 더 그거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네. 그건 뭐 저 어느 렌트카가 뜨겁을 거예요. 그건 알려드리면 없지. 네. 그러면 그 조용할 수 있어요. 네. 감시용도 아니고 그건 우리 보호 차원에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또 고객님이 알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렌터카를 빌린 후 절도해 밀수출한 신종 범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이런 그 유형의 범죄에 있어서 커다랗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선 그 차량 말소된 차량 번호판의 악용이죠. 지금까지는 폐차장에서 차량 말소된, 즉 폐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절단하는 것으로서 관리를 해왔는데 구청에서는 이러한 그 폐차된 차량의 그 번호판 관리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이러한 종류의 범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일 수법 전과자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추적조사가 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관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표본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세관에서도 경찰과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서 더 많은 점검이라든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렌터카를 빌린 후 절도해 밀수출한 신종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렌터카 업체 측은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신원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동일 수법 전과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로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 자동차 밀수출에 대한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